자, 안녕하세요. 레플러스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새로운 앱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여다볼 앱은 지메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메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뜨는 요 인트로 창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스플래시가 아니라 얘 별도의 화면을 지금 사용하고 하고 있죠. 심지어 하단은 다 버튼 영역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타블렛 버전하고 지금 뒤 메일 버전하고 상단에 있는 이미지 영역이 차이가 큽니다. 요 같은 경우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로그인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나오고, 별도로 지금 이제 아이디를 추가할 때는 요런 지금 별도 팝업창이 뜨는데, 요거 좀 특이하죠? 일반적인 걸로 바로 지메일 주소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웃룩과 야후, 익스체인지, 오피스 365라던가 다른 걸로도 연결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할게 아니니까 구글로 기반으로 할 거고요. 자,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다시 또 로딩창이 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돌아가고 있는 게 커다란 프로그레스 바죠. 그리고 저 상태가 지금 앱 상태가 아니라 사실상 웹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한번 자, 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두개 아이디 모두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떠 있는 요 상단에 있는 텍스트 라벨이 떠 있는 요 입력창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식적인 그 텍스트 입력창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단에 지금 텍스트 틀렸을 때, 의도한 건 아니지만 텍스트 틀렸을 때 이렇게 경고 표시 뜨는 것도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제가 텍스트 인풋 쪽 들여다볼 때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돌고 온 것도 하나 있었고, 상단 쪽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바 형태도 하나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메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좀 헷갈리게 돼 있네요. 누르면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계정에 대해서 지메일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네요.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앱 상에서 지금 보면은 어우, 지금 여기도 또 차이가 나죠. 자, 기본적으로 타블렛 뷰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디폴트로 볼지, 컴포터블로 볼지, 컴팩트 뷰로 볼지에 대한 지점이 나뉘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바로 보이시지만 지금 하단에 이칩 UI가 나오느냐 마느냐가 또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칩 UI가 사라지는 대신에 텍스트가 더 많아지고 아바타 UI가 더 메인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그 아바타 UI조차 사라지고 개별 리스트와 이런 체크박스 요소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폴트 기본으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 우측 같은 경우에는 웰컴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조금 쪼개놨죠. 지금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게, 앱에서 봤을 때도 타블렛과 이런 모바일에서의 이런 똑같은 컨텐츠라 해도 단계별로 나눈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이제 지메일로 들어오면 이런 화면들이 보입니다. 일단 제가 메일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극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 메일 서비스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앱에서도 있고 웹 PC 웹 쪽에서도 있고 타블렛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거기다가 이 기본 규격이 이제 리스트라던가 다른 응용 형태의 UI랑 굉장히 연관이 깊고요. 게다가 이런 기본적인 메일링 시스템이 나중에 복잡한 설계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화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쓰이는 UI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기인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이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드로어가 사이드 형태로 되어 있고,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에서도 접혀 있는 형태로 사용 가능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측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왼쪽에 있었던 타블렛 버전에 있었던 내비게이션 드로우가 접혀 있는 형태로만 보여지고요. 이게 일반적인 햄버거 버튼에 사용되는 케이스입니다. 햄버거 버튼이 왼쪽 상단 이런 탑 앱바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접혀 있는 형태가 되고 좌측에서 튀어나오게 되죠. 자,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요거는 애초에 나올 때 여기 우측에 있는 어두운 스크램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크램 처리가 되지 않은 형태에서 나오게 되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그림자가 이제 왼쪽에 있는 드로어 메뉴,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드로어 쪽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마테리얼 디자인에서 이야기하는 엘리베이션 개념에서 봤을 때도 위계가 이 우측에 있는 거에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는 쪽이 오히려 더 낮은 것이죠.
내비게이션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렇게 스크립 영역을 눌러주거나 혹은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 드로우 영역을 잡아서 왼쪽으로 쭉 끌어주면은 숨어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화용성에 이제 특화된 얘기인 거고요. PC에서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잡혔다 펴졌다 하는 것도 옵션으로 가질 수 있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접히는 행동은 오히려 이 버튼만 눌러야만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요 지금 메일 요 타이틀 부분을 여기다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이런 요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개별 라벨이 좀 중간에 서브 헤더가 또 있죠. 이 서브 헤더를 사용하는가 마는가에 대한 지점도 이제 사용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지금 여기 디바이더도 보이죠. 아이콘과 그리고 이제 텍스트 스타일이 있는데 텍스트만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측에 다시 한번 조그맣게 숫자 텍스트가 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위에 있는 이런 칩 자체가 사용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제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변형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한번 요 상단 이제 앱 바쪽을 보죠. 이게 안드로이드 쪽 진영에서 나오는 되게 독특한 형태 중 하나인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계정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팝업이 뜨는 것에 있어서도 신규 디자인 중에 하나죠. 기존의 안드로이드 2.0 메타리얼 가이드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지점엔 이런 팝업 창인데, 팝업 창 내부에 이렇게 이제 아바타가 나오고 해당 구글 계정에 대한 정보와 이제 관련 구글 계정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을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버튼이 또 따로 있고요. 이렇게 가시면은 지금 이것도 지금 Gmail 앱 상태가 아니라 이제 웹 버전 상태에 기존 다른 앱에서 마치 이제 서포트라던가 관련 설정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처럼 이렇게 화면이 별도로 뜨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스크린샷의 내부에서 찍었을 때에도 인식하기를 이제 크롬 맵으로 별도 웹 뷰가 열리게 되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제가 일단 조금 나중에 볼게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제 별도 계정들이 같이 들어있죠. 요거를 이제 다른 앱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른 형태로 또 열어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봤었던 구글 플레이 무비 같은 앱에서는 되게 독특한 형태로 좀 풀었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한번 오른쪽에다가 모바일도 열어볼게요. 네, 지금 우측 상단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아바타들이 크게 나와 있고, 요 계정들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이제 계정 연결하니까 이렇게 다중 계정이 확인이 되네요. 좀 이상한 건 아바타가 위에 표현이 안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글 자체에서는 왼쪽 상단, 특히나 이 내비게이션 드로워에서 자체적인 계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데, 지금 Gmail 같은 케이스에서는 신규로 업데이트된 계정 중에 하나가 우측 상단에 항상 그 개인 아바타 UI죠. 개인 계정에 대한 아바타 사진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뜨는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계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은근히 편한 게 다중 계정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UI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애초에 구글은 목적 자체가 굉장히 쉽고 빠른 계정 가입과 그리고 여러 개의 계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이 앱바 같은 경우에 상단 앱바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 게, 이 마테리얼 쪽에서 앱바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 왼쪽 상단에 햄버거 버튼이 들어있고 타이틀이 있고 뭐 버튼들이 있고 이런 케이스들은 많이 보이는데,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런 신규 스타일에 대한 거는 여기 문서를 다 뒤져보셔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글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만들고 나서 아예 대놓고 사용하고 있는 2.0 이후의 스타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런 앱을 직접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당장 플레이 스토어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앞에 플레이가 붙는 앱들이나 혹은 지도 관련된 앱들, 심지어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자주 쓰이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저기 특이성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상단 앱바 형태로처럼 쓰였지만 사실상 약간 자세히 보시면 검색창처럼 쓰였죠. 실제로 검색과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드로어 그리고 우측에 있는 계정 영역까지 함께 합쳐진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구글한테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 같아요. 서칭도 되고 그리고 메뉴도 이쪽에 있고 동시에 우측 상단에 계정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앱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앞으로 구글이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실험적인 패턴이긴 하지만 거의 정형화된 패턴이 되어가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되게 애매한 지점이 생길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리스트냐 아니면 뭐 이게 배너냐 온갖 것들이 나올 텐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형태에 가까운 이제 배너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 하단에 있는 것 같은 요 카드 형태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상 지금 배너 UI죠. 자, 배너 UI에 대한 부분을 잠깐 머테리얼 UI에서 들여다보고 갈게요. 자, 배너 UI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타이틀 하단에 있고 마치 컨텐츠처럼 여기 안에 들어가지만 스크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밀려 올라가는 녀석이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여기에 존재하는 약간 눈에 가시처럼 생긴 그런 UI 컴포넌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사악사악하게 생긴 케이스들이 많지만 실제로 구글에서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되게 이렇게 둥근 사각형 쪽에다가 담겨 있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라던가 뭐 혹은 지메일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심심치 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케이스가 은근 많습니다. 거기다 지금 보시면 색깔도 기존에는 되게 둘다 색깔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많이 쓰게 돼 있는데 오히려 실제 이제 구글 앱에서 사용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색깔이 한쪽에 더 들어가 있고 취소 버튼, 그러니까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부분에서는 아예 색을 안 쓰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점도 있는 데다가 왼쪽에 아이콘 영역에 대한 것들도 기존 스펙과는 좀 다르게 조금 조그맣게 들어갔다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너 센스를 한쪽에서 눌러보고 한쪽에서는 턴 온을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턴 온을 할 경우, 그리고 이제 실패를 할 경우 둘다 동일하게 한쪽 하단에 지금 스냅바가 검은색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대부분의 경우 배너는 이렇게 조그만한 스냅바와 연동이 되어서 당신이 뭘 했는지를 연결을 해주고 금방 사라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스트 형태의 지금 배너도 한번 눌러볼게요. 데스미스라고 하는 경우는 아예 그냥 사라지네요.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튜토리얼성으로 사용된 것 같은데 이 앱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요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되 이 부분이 계속 UI 형태로 남아 있으면 고급 사용자나 중급 사용자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업로드해 놓고 나중에 빼버릴 수 있게 해놓은 거라고 보입니다. 대신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프라이머리라고 되어 있는 이 서브 헤더 부분과 함께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일 내용이거나 뭔가 이 특이한 옵션 것처럼 보이고 있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지점이네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 리스트의 향연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리스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꾹 누르시는 게 아니라 한번 살짝 이제 꾹 누르는 형태로 드래그를 한 상태로, 아니, 클릭을 한 상태로 살짝 클릭을 한 상태로 멈춰 있어 보시면은 이제 눌리는 영역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둥글죠. 형긴 형태가.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지어 편집 모드 활성화가 되네요. 지금 보시면 프로모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유저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편집 모드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리스트로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안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요 하단부터는 아예 사라지네요 이제. 자, 꾹 눌러주시면은 편집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숨김 기능 같은 것이죠. 이 상태에서 좌우로 하면은 보관한다 만다에 대한 지점을 할수 있는 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지메일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리스트 UI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가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지점을 사실 설정해 줄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 이제 공식적인 패턴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숨겨져 있는 기능이거나 옵셔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리스트가 이런 기능을 가져도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아바타 들어있고 조그만한 아이콘에다가 거기다가 텍스트 세 줄짜리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이제 별표 처리에 우측 상단에는 날짜 처리까지 예 머테리얼 UI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세 줄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왜냐면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위해서 변형이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화면 넓어 보이겠지만 나중에 실제 앱에서 켜보면은 이 부분들이 다 말줄임 처리 형태로 점점점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보면 하얀색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상단 앱바죠. 앱바에다가 다시 한번 또 리스트가 또 있는 것이고 혹은 이걸 또 카드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애매해진 것들이 많은데 리스트와 카드 형태가 되게 서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앱바가 이제 색깔이 사라지다 보니까 상단 앱바가 리스트인지 상단 앱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지점이 지금 잘 구분이 안 가죠. 예, 하얀이니까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기는 앱바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리스트나 카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내용을 좀 단순하게 해서 이제 FAB이죠. FAB이라고 불렀는데 Floating Action 버튼이죠. 이렇게 꾹 눌러보시면 그림자 처리가 되지만 이렇게 눌러보면은 바로 그 이제 새로 글을 쓰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또 알림 관련 팝업이 뜨죠. 좌측에서는 가로 형태로 뜨고 우측에서는 세로 형태로 뜨게 되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지메일 이외에도 구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 패턴 하나 중에 하나가 요 A4 용지처럼 생겨 있는 요 조그만한 이 텍스트 영역과 바깥쪽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형태의 UI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좌우 마진을 거의 없이 꽉 채워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 좌우가 너무 넓어져 버리면 굉장히 벙쪄 보이고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나중에는 웹 버전으로 갔을 때는 더더욱이나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지메일 같은 앱에서는 이렇게 애초에 좌우 너비를 크게 잡고 실제 영역을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타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좁혀놓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입력창인데, 이런 입력창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일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쓰이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근데 정작 구글 쪽에 머티리얼 UI 가보면은 이렇게 선만 있는 케이스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커스텀을 해주거나 기존에 있었던 네, 텍스트 인풋의 변형을 써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텍스트 인풋입니다. 여기 텍스트 인풋에 아까 전에 선만 있었던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필드와 아웃라인드가 있지만 아까 전에 봤었던 것처럼 선만 처리가 된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배경을 없앤다고 한다면은 배경 색상을 없애서 대충 그렇게 비슷하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시지만 나온 것처럼 라벨이 위로 상단으로 올라가는 기능이 있는 게 기본적인 필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패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단 앱바에서 이제 버튼이 3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항상 이제 우측 상단에 더보기 버튼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 UI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메뉴 UI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리스트가 쭉 들어가 있는 형태, 텍스트나 아이콘이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메뉴 U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뉴 UI도 지금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제 두 개의 가장 자주 쓰이는 영역만 아이콘화를 해놓고 추가적인 내용은 다 텍스트 처리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구글 플레이 무비 쪽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저 이제 잠깐 또 볼까요? 제가 기존에 그 구글 앱의 특성 중 하나가 이제 관련된 세팅이나 관련 헬프 앤 피드백 관련된 부분을 항상 노출해 놓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보통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능하면 구글은 거의 모든 앱에서 이 헬프 앤 피드백 부분을 이렇게 더보기 버튼 쪽에 딱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관련돼 가지고 이 앱에 관련된 불편한 사항이나 관련되어서 좀 도움을 얻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관련돼서 서포트 페이지나 어떤 영역이든 이제 웹뷰 기반으로 이제 화면을 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화면이 조금 다르죠. 네, 샌드 피드백이 하단에 있다던가 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앱이니까. 근데 기본적인 규격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내부에서도 다시 한번 검색창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측 상단에 다시 한번 또 더보기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픈 라이센스라던가 프라이버시 폴리시라던가 버전 인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웹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모바일 뿐만 아니라 PC 웹 쪽에서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오, 여기 또 접히네요. 자, 이건 좀 독특하군요. 자, CC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하고 있다가 서브젝트를 누르게 되면 접힌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리스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패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해당 화면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도 변형이 된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써주지 않으면 개발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두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 더보기 버튼이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죠. 이런 케이스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들인데, 사실상 이 상단에 있는 거는 앱바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이 앱바가 지금 2단으로 나뉘어 있는 거죠. 왼쪽에는 이제 플로팅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검색창에 있는 특이한 앱바가 하나 있는 것이고, 이 같은 경우에 상사 앱바, 요 메일에 대한 앱바가 있는 것인데, 심지어 여긴 더보기 버튼이라든가 뒤로 가기 같은 게 없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모바일 화면에 있는 일반적인 앱바 형태인데, 그 이 하단에도 보면은 이제 더보기 버튼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좀 애매해지는 지점인데, 사실상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사실상 이 지금 점점점 더보기 표시는 요 지금 메일에 대해서 보낸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기도 이것도 좀 굉장히 독특하죠. 눌렀을 때 얘가 이제 접히는데, 한쪽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버튼 영역에 대한 부분이 열리는 게 따로 있고요, 리스트 영역에 대한 부분이 접히고 열리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리스트 형태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답장 내용들을 동시에 확인하는 약간 그런 구조 때문에 이런 아코디언 구조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더보기 버튼을 여러 개 놓은 케이스로 확인이 될 것 같네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 안에서도 3, 4명이 동시에 답장을 주고받을 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누가 누구한테 보냈고 같은 것들이 기록이 다 남을 거고, 그것마다 다 누가 보냈는지를 이렇게 타이틀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삭제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삭제를 하게 되는데, 한번 삭제를 해보면, 자, 삭제를 했습니다.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이제 스낵바가 뜨죠. 스낵바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재미있는 게 스낵바가 분명히 예, 팹이 있는데도 팹 하단을 밀고 나오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꾹 누른 다음에 삭제를 이제 편집 모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하시고, 자,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분명히 팹이 이런 식으로 예, 밀고 나왔죠. 여기는 이제 팹 관련해 가지고 스냅바 관련된 내용에 있는 마테리얼 UI의 기본 문서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까 전 우리가 봤었던 거와는 정반대로 팹 부분이 아래쪽에 있고 그 위쪽에 지금 예, 그 위쪽에 스냅바가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도 마테리얼 UI 디자인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자기들도 안 지킨다는 거 보세요. 지금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지네들은 이렇게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글 쪽에서도 자기들이 말해놓은 얘기들을 사실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한 것들이, 이런 지점들이 다른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제 세팅 부분을 한번 좀 봅시다. 자, 이제 세팅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죠. 여기에 리스트 형태가 한번 있고 뎁스 한번 열어가지고 쭉 보여주고 있는 게 태블릿 뷰의 이제 특성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제너럴 세팅이 따로 있고 계정별 세팅이 좀 따로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쪽 계정별 세팅에 가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매니지어 구글 어카운트에 대한 지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어떤 게 나오냐면은 아까 전에 보셨었던 계정별로 이제 확인하는 요 화면이 있었죠. 요 화면에서 매니지어 어카운트를 누르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계정 관련된 세팅을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게 구글이 의도한 바고요.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약간 구글 전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들에서는 이제 아이디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 여러 개에 대한 세팅 값을 별도로 해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차라리 이런 지점들을 한 화면에 원대표로 처리를 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세팅 값만 별도로 파업 처리를 하는 것도 일반적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 우측 상단에 지금 더보기가 있고 메이저 어카운트와 헬프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말 이제 변태 같죠. 얘네들은 항상 어떻게든 헬프의 피드백을 어디든 넣어놓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리스트 중에서도 되게 독특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설정 패턴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 게 이쪽이 있는 리스트와 여기 있는 서브헤더 스타일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서브헤더와 텍스트가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텍스트가 한 줄인 케이스가 있고 심지어 누르면은 페이지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줄인 케이스가 있는데, 현재 내가 선택해 놓은 것들에 대한 이제 설정 값이 팝업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중에 선택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심지어 여기 바꾸고 나면은 하단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영향을 받는 게 보이시죠? 네, 지금 하단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좀 변하게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지점에 대한 게 리스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에 있는 인박스 카테고리를 바꾸거나 인박스 타입을 바꾸면 그 하단에 있는 인박스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지점이 영향을 받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개발자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도로 설계하실 때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인박스 노티피케이션에서 지금 이렇게 독특한 케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누르고 나니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뎁스가 열리면서 전체 대항이 한번 다시 나왔죠. 보면은 프라이머리, 소셜, 프로모션, 스타드, 임포턴트 여러가지 이제 알림 타입들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정을 해야 될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리스트화를 해놓은 것인데요. 자,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지점이 전체일 경우에 그 지점에 대해서 별도로 얘들이 어떤 것들을 다 알림을 줄지 말지를 네가 선택을 해달라. 그게 아니면 나는 진짜 모든 알림을 다 때려 박을 테니까 라는 의미군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인박스 노티피케이션에서 여기서는 프라이머리라는 지점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게 없죠. 그래서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여기서는 뎁스로서 봤을 때 인박스 노티피케이션에서 프라이머리, 소셜, 프로모션이 따로 나눴었는데 왜 여기서는 없는가? 그게 좀 미묘하네요. 라벨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지점이 눌렀을 때, 네, 지금 별도로 알림 이제 컨퍼메이션 팝업이 뜨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되는데 라벨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지점이 나오고, 그 이외에 지금 별도로 소셜, 프로모션, 스타트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모바일 앱과 태블릿 앱의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좀 여러가지 형태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앱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좀 태블릿 앱과 모바일 앱의 차이에 대한 지점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여다보시면은 굉장히 이 두 개 앱은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개발 컴포넌트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구글 지메일이나 이런 데서 여기 쓰던데 이게 진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이 맞냐 아니냐 같은 부분들도 심지어 이제 지메일이나 구글 앱 자체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지점들은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Gmail이나 다른 앱들을 사용하시면서 변형하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점이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었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 대한 게 과연 앞으로도 다른 사용자들한테 계속 사용이 될 건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신규 앱을 만들 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기준점이 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메일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고요. 이제 앞으로는 또 지메일 이외에 구글에서 만든 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